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성우화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당 150원, 결산 배당 이것도 나왔고,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요 부분이 좀 나왔네요.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비밀 유지 부당 특약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급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과징금,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과징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살짝 조금 안 좋은, 뭐, 단어들이겠죠. 예. 일단은 성우화이텍이 2019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동차 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 자료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벌금도 조금 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어마어마하게 악재로 반영이 되었고,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뭐예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완성차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역시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우리는 두 가지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눌렸을 때 여기서 마음 놓고 들어가던지, 아니면 얘가 아싸리 저항이라는 곳을 돌파를 시원하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보다 좀 높은 곳이겠지만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던지. 지금은 뭐예요? 기다리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이 종목이 정말로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디선 들어가 상관없다. 왜? 나는 정말로 길게 볼 거니까.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관없죠? 어차피 나는 1년이든 2년이든 여기서 이런 웨이브를 다 건져내고 결국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여기까지 끌고 갈 거고, 저희의 공약은 뭐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 눌릴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눌릴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거를 반복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 나는 이런 것보다 그냥 진득감치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매수해 갖고 여기까지 사고팔고 없이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겠죠, 여러분과.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녹색의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상관없겠죠? 근데 기회가 됐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물량을 조금 모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개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100개를 사요. 올라갔을 때 50개를 매도하고, 눌렸을 때또 50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물량은 갖고 있대. 여기서 일부 물량만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이 끌고 갈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까지도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기금은 물량은 좀 없었는데 오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죠. 오늘 이렇게 좀 나왔고, 현대모비스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현대차, 그 다음에 아이고 기아차, 얘들은 나쁘지 않았네요. 예, 완성차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들은, 얘는 성우화이텍은 일단 외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주가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44만 주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 12만 주 나가고 12만 주 들어오고, 여기서도 연속해서 막 25만 주, 18만 주, 12만 주, 14만 주 이런들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나갔던 이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매도 물량이 나가고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다?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는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는 이번 주도 25%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당연히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될 거고요.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화면 연결될 거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4개에서 5개 다음 주에 매매할 건데,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지. 주말에 준비를 했다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2월달 한달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